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준 일러스트레이터 그랜트 스나이더의 카툰 에세이 책 좀 빌려줄래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아 책과 관련된 85개의 에피소드를 위트 넘치는 글과 만화로 담아냈는데요. 흥미로운 소재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에게 독서의 기쁨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각종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이선혜의 에세이 강마을에서 책 읽기입니다. 이 책은 시골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작가가 독서 동아리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아침 독서 편지를 중심으로 엮어 출간하였는데요. 계절별로 파트를 나눠 책에 대한 감상과 작가가 바라보는 풍경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읽는 동안 아름다운 강마을의 풍경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홍진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다년간 다양한 환자를 상담, 치료해온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민한 성격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연구 사례와 진단표로 스스로를 체크해보고 예민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담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9월 북엔트리 신간 도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